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쇼핑과 외식, 문화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공익창조 공간이기도 한데요. 조성엽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다채로운 색깔의 컨테이너 건물들. 색깔마다 각각의 가치를 담은 만큼 하트, 맘, 오픈스탠드 등 그 이름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감각 있는 건물을 둘러보고 유명 작가의 사진전을 구경하면서 봄낮 한때를 보냅니다. 처음엔 엑소를 보러 왔는데 엑소 말고도 되게 다양한 한류 스타들이 있어서 그거 보러 왔어요. 서울숲역이랑도 가깝고 서울숲 공원도 있고 해서 공원에 산책도 하고 차 한잔하면서 둘러볼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낮은 자세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의미의 공간, 언더스탠드 에비뉴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임대료가 없습니다. 계약기간도 최소 7년에서 최대 10년입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여성, 청년 사업가와 사회적 기업, 그리고 예술가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모든 소비활동은 곧바로 공익으로 이어집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한 대기업의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150m가량 기다랗게 이어진 거리엔 116개의 컨테이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특색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고 사회적 기업과 공정무역 제품을 파는 상점이 있습니다. 또 청년 사업가들이 사업 아이템을 실험하고 상업화하는 열린 공간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1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차근차근 쌓아오다가 이제 이렇게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이 공간을 통해서 그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 단계 성장 혹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가 취약계층에겐 자립을, 시민들에겐 색다른 명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